불안해서 펼치 상황 발생, 상황 발생, 꿈좀 봐라, 꿈좀 봐라. 뭐가 있어? 뭐야 저거? 얼마나 좋아. 덕분에 훈련도 없고. 저 이러다 죽습니다. 레비! 볼 수도 있습니다. 늑대 일치 확인. 후핵 작전 실시하겠다. 이상. 발견! 마취총 내려놓고 물러서. 부상자 이송하고 늑대는 우리가 호송한다. DMZ, 비무장지대이고요. 근데 그 건너편은... 아니, 그 피한자. 아, 보고 가라. 응? 실피 근무자 외부 자구증 사고 발생, 실종자 수색, 본부 지원 병력 요청한다. GP에 상황 발생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수병 전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주입대형으로. 주입대형으로! 대화가 실종자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혈은 이 정도면 실종자 빨리 찾아야 됩니다, 팀장님. 아까 그 목에 교상 보셨습니까? 뭔가 야생동물 취급은 이상해 보이던데. 게다가 뭐 저항할 흔적도 없고. 오상병 가해자 혈액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드러난 생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그놈을 봤다는 건가? 329 GP, 외곽 경계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입니다. 현시경으로 불안한 섹터 트윈 내 바로 합류한다. 보통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느낌도 그렇고. 지뢰 제거? 네, 그렇습니다. GP에서 사고 났다더니 그래서 불안나 보네. 재밌어. VIP까지 안하게 특임대 구성해서 일주일 안에 해결해. 조용히 있다 봐라. 피차 기분도 분석하는 것 같다. 급성을 맡게 된 홍민규 대이다. 특공대 이지역대 이준성 중이다. 저격수 박경 중사. 회사 주문 처리입니다. 이번 작전은 일주일 내 영상 속 신원불명의 거수자 일명을 하살하는 게 목표야. 작전 투입 시간은 내일 아침 05시다. 공병장은 김견과 함께 첩보 임명중한다. 어? 모니터에 뭔가 잡혔습니다. 타겟 아니야? 가능성 있습니다. 팀장님, 구시방에 뭔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그때랑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용병장. 용병장! 용병장 교심 불가입니다. 현이치 사수한다. 팀장님, 용병장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팀장, 우리 목적이 뭐야? 군병 도움받으면 군대 복도 가능해. 멈춰! 사이. 네. 잡아야 돼. 아! 타겟과 오상병의 세포변이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겟이 괴물이라도 된다는 건가?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직접 마주치고 민경대 죽이는 것까지 봤는데 이거 사람 아닙니다. 절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라나 섹터에서 모든 발견되면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 지뢰 제거하러 들어왔다가 들깨한테 물렸구나.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동네 개들 뭐 반상회 하는 날이야? 에이, 왜? 지원 요청해! 당신 HQ에 침입했다! 등장 그만! 잡아오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3일, 72시간 안에 이 작전 마무리지 못하면 뭐 걷는다, 알았어? 형공기가 위험합니다. 무조건 막아야 돼. 오늘 반드시 잡는다고. 왜? 자기 쫓아! 팀장님, 거의 다 와갑니다!